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공사 선업기사 우리 실기를 준비하신 분들, 저희 책을 보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뭐 대단히 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너무 많이 개정이 돼서 과연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갈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출판사라든가 저자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경야독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 온라인 촬영하는 곳에도 연락이 많이 와서, 과연 어디 부분을 좀 핵심으로 봐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와서, 제가 이제 저희 교재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교재가 있는 분들은 이 교재를 이용하고, 만약에 교재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해주면 되고요. 요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는 못 드리고요. 자료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하셔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 산업기사에 관계된 것만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것만 몇 가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공사는 이제 송배전 쪽, 이쪽에 이제 많은 거고, 접지 쪽인데, 요번에 접지 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내용을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게 요거죠. 이제 또 요게 바뀌었는데, 이제 기사에서는 테이블 스펙이지만 우리는 이제 테이블 스펙이 따로 없고, 이제 단답에서, 이제 공사 단답에서 제가 다루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전압가가 제일 문제가 되죠. 지금 전압가가는 2% 3%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저압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3% 5%, 만약에 고압으로 받는다 그러면 6% 8%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조명이고 요게 키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조명은 거의 안 나오고 키타 부하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2%라고 나오면 2% 하면 돼요. 이게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2%란 말안 줬어. 전압가가 안 좋을 때 뭘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KC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열기 두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조명복 아니고, 여기 보면 단상 인설이 220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저압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 해야 돼요? 5%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압가가 5%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0.02가 아니라 0.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0.05 곱해서 여기 전압가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분전반에 200 단상 이상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해서 고압 배전반에서 저압 분전반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고압에서 그때 전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고압, 그러니까 이 수용관은 고압을 수선받은 거잖아요. 그지? 그 고압을 수선받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압을 수선받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걸 따져야겠죠. 그때는 3, 5, 6, 8 중에서 6, 8 중에 하나, 8%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몇 메타 이내가 기준이죠? 100메타가 기본입니다. 100메타. 100메타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0메타를 초과하면, 그쵸, 메타당 0.05, 총 0.5% 넘을 수 없으니까, 그거 적용하는 법이 또 있는데, 그것까지 아마 적용하기 힘들 거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여기서는. 그래서, 3568에서, 만약에 고압이란 말이 없으면 다 뭐가 기준이냐? 저압이 기준이다. 그리고, 키타가 말은 뭐냐면, 조명이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을 5% 적용하라. 그 다음에, 고압 배전반에서 또는 고압 수선 설비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고압을 적용하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 급하게, 이걸 다 이제 제가 계산기 뚫기지 않았지만, 요걸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접지 쪽인데요. 여러분들 접지인데, 사실 3종 접지가 없어졌어요. 그죠? 3종이든 1종이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접지 공사의 목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가감하게 이런 건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보면 접종사 이것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가감하게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접지공사가 또 있죠? 이런 것도 가감하게 여러분들 다 버리세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접지공사. 그죠? 상당히 많은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또 주경야동이나 예문사에 보면 기사 쪽 올린 거 있어요. 기사 쪽에서도 여러분들 겹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단답에서. 무조건 뭐 아니, 공사 쪽을 왜안 해주냐 아니라 기사 쪽에서 나온 게 공사에 많이 나와요.
크로스되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물론 요거는 공사만 있는 파트죠. 접지공사에 나열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없었다가 아예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걸 과연 뭐라고 해야 할 거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동기 220V가 있다. 요게 페이지니까 요거 같이 우리 책 보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요거 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이종 접지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종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접지가 되냐. 만약에 이렇게 변압기 2차측이 있다. 여기 이렇게 전동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종 접지인데 이종 접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혼촉 방지 접지. 또는 이게 바로 뭐냐면 중성, 여기 이게 단상이다 보니까 혼촉 중성점이 없죠. 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점 접지. 그 다음에 이제 TNTT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계통 접지. TN 계통, 접계통 접지 이렇게 부르는데 요걸 이종 접지로 말을 뭘로 붙일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쪽 방조 접지로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성 접지, 계통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계통이 정확히면 접이죠. 접계통 접지 이름은 이종 접지고 그다음에 삼종 접지란 말은 이제 뭘로 줄 거냐 이거죠. 여기 삼종 접지 여기 이렇게 접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압이니까 보호 저압 보호 접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데는 전동기는 이제 요암에다 등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등전이 이런 말이야. 등전 이거 조금 말이 좀 구려요. 등전이 그래서 이런 말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부를 거다라고 시험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책마다 다 달라요. 여기 이종 접지도 혼축 방지를 볼 거냐 중성 접지를 보냐 저 계통 접지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당분간 안 낼 것 같아. 응? 그다음에 여기 3종 접지는 어디는 이제 뭐 등전이 시킨다 해서 등전이란 말이 나올 거고 아는 저는 이제 뭐 저압 보호 접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고압이면 보호 접지, 인체 보호니까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공식은 똑같아요. 만약에 나오면 애와 똑같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44번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4번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전기 전동기 에메 단상에도 의한 등등의 전기 설비 기준에 의거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K신의 기준에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고압적 혼촉. 그래서 여기 혼촉이니까 여기 바로 이제 이종 접지 개념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접지 공사를 하도 규정돼 있다. 아니 접지 빠지겠죠. 접지를 규정돼 있다. 아니면 답하시오. 1번. 전동기에 몇 종 접지하냐 이런 게 빠진다는 거죠.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접지공사 종별 이것도 다 빠집니다. 그 대신 나오게 되면 이쪽 부분인데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다 접지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필기에서도 사실 설비 쪽에 보면 접지가 간연도에 설비가 요번에 거의 안 나왔어요. 접지 쪽은.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접연되는 시간 이 필요해서 실기 쪽도 사실은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빠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굳이 또 보시면은 뭐 여기 등가 인원 대지전이 상승 뭐 요쪽 나올 수 있겠고 이 값의 표시 수식을 표시하시오. 이따 뒤에 가면 알겠지만 지락전류에서 이렇게 고압 측에 비저지 지락전류가 산패한 다음에 2차 측에 저항값을 구하시오. 또한 구한 접지저항 값을 RA 기준으로 했을 때 RB의 저항값을 구하고 일체 일선 지락전류 단 이 값은 2번 나오게 되면 3번밖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3번 나오게 되면 3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설 깊이까지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변압기 2차측 접지선 굵기 해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거는 나올 확률이 적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건 나오기 힘들고 요거 그래서 대지전이 상승분 또는 전동기 위암 같은 말이에요. 전동기 위암에 중요한 건 대지전이 상승분. 그다음에 전압은 분배 전압이죠. 그래서 인체 거리 전압은 RA 플러스 RB의 우리가 접종력 전동기 쪽이니까 자기 거 저항의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때 일선 질학조리는 I가 4A라고 했으니까 37.5.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전력 110이고 25V로 적용한다 그랬죠. 상승분이. 그 37.5를 집어넣으면 RB 값이 얼마? 11.03. 그래서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37.5에 11.03에 110. 그래서 2.68. 그래서 발음에서 2.2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의 매설 깊이는 똑같이 75.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압이고 저압이죠. 고압일 때 몇 스퀘어? 6 스퀘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답이죠. 고압이니까 6 스퀘어가 답이 되는 겁니다. 6 스퀘어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투고압일 때는 16 스퀘어. 단 투트라인일 때는 6 스퀘어인데, 지금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번과 2번 날아가고 문제 나오게 되면 3번만 나올 가능성이, 3번에서 6번까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땐 통째로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소소한 게 나와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이 갈 거고요. 여기. 분기로의 전압강화. 아, 이게 이런 게 걸리는 거죠. 이거. 분기로의 전압강화는 보통 얼마나 하는 건 내가 볼 때 빠질 거예요. 왜냐면 분기로인데 전압강화는 2% 아니면 3%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2% 했는데 이게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아까 3, 5, 6, 8이란 말이에요. 3, 5, 6, 8을 내려면 보통 저압으로 받느냐. 여기 저압이니까 저압이라 합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조명이고 키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명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키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조명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키타니까 5%가 되겠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 5%가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저압의 범위를 쓰시오. 요건 범위 정확히 바뀌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요거, 교류는 얼마? 1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얼마? 700V 이하.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저압이고, 굳이 좀 더 쓴다면, 고압은 얼마죠? 저압을 넘고, 고압은 저압을 넘고, 얘를 넘는 거죠? 넘고, 몇 볼트야? 7000볼트 이하. 이하가 이제 고압이고, 만약에 특고압은 어떻게 된다? 특고압은 바로 고압을 초과한다. 고압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교류, 직류, 7000볼트 초과하면 특고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 제가 기사하고 산업기사 설명할 때, 그 요점을 설명해 준 게 있어요. 1월, 2월 초에. 그걸 보시면, 요 내용도 제가 설명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종접지, 이거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전사교를 위한 벽지공사, 이거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내가 볼 때 이런 게 다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소소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드린 부분만 다 빼면, 이런 거 집어넣고, 이런 거 바꿔서 집어넣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변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도 제가 저 기사할 때, 기사하고 산업기사 수변전 공통이잖아요. 우리 공사 쪽하고. 거기도 제가 건드렸잖아요. 그걸 보시고 요것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아,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요거 절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연장. 이 절연장도 사실 제가 다 건드렸던 거죠. 건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50 넘고 300, 400, 400 이상. 이거는 없어졌고, 400볼 이거 다 없어졌잖아. 이상이. 얘가 이제 이하죠, 이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0.1, 0.2, 0.3, 0.4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나오게 되면 전연장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KC 기준에서, 문제에서 KC 기준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기준하여 라고 나오면 이제 법이 싹 바뀐 걸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낼 때 법령 바뀐 거는 KC 기준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SELV가 있고, 그 다음에 PELV가 있어. V, 얘네들은 250V로 절연장이 얼마? 0.5MΩ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ELV, 그 다음에 500V 이하. 500V 이하는 500V 절연장계로 1MΩ 이상. 이렇게는 1MΩ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500V 초과한다. 초과하면
500V 효과 한다라고 하면 1000V 절연 전계로 1MΩ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사에서 이게 나왔던 문제였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절연장을 이렇게 집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들어갈 거, 그죠? 이렇게 SLB-PLB는 250에 0.5, FLB 또는 얘는 이제 기능성이고 500V 이하다 그러면 이제 500V 1메가, 500V 초과할 때는 1000V 메가로 1메가옴 이상 나온다. 단 이런 것도 있죠. 단 뭐냐면 여기서 500V 이하인데 SPD나 그 다음에 기타 기기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분리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얘가 기준이고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250V 절연 전계로 얼마?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죠. 그땐 500이 아니라 분리가 어렵단 말이 나오면 이 직류, 정확히 하면 직류죠. 얘들 다 직류예요. 얘네들 시험 자료에 다 직류입니다. 직류. 250V 1메가에서 나온다. 아무 말 없어 500에. 요 정도가, 근데 이건 이미 기사에서 나왔던 거고, 제가 요점 정리해줄 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라든가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주경 야동이나 예문사 가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보셔도 되고요. 이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뭐 타이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만한 게 이제 사실 색깔이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L1, L2, L3, N.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죠. 흑백 정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L1은 뭐죠? 갈매기는 흑색이냐? 검정색이냐? 다시 써야죠. 갈매기는 흑색이냐 아니면 회색이냐 아니냐 청색이냐. 회색이 아니죠. 그래요. 회색. 회색이냐. 회색. 그 다음에 만약에 중성선 청색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접지선이나 접지도체라고 그랬죠? 접지도체 또는 보호도체. 이건 뭐야? 녹색하고 황색이 들어가는 거고, 혼합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는 흑색일까, 회색일까, 청색일까. 그래서 갈, 흑, 회, 청,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다음에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황색. 단지 여기서 좀 유심히 보일 게 뭐냐면, 접지선이라는 게 뭘 바뀌었다? 선이라는 게 보호도체로 바뀌었다. 선이 도체로 바뀌었어요.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체가 선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요 정도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게 수변전 쪽. 수변 쪽에 가면 접지가 있어요. 접지. 그 접지를 다 빼세요. 접지 빼시면 되고, 그 내용은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 공통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게 되면 제가 건드린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걸 같이 보시면 충분히 제가 수변전 쪽에서 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선 색깔, 절연장, 전압, 범위, 접지 저항.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약간씩 바뀌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되고, 요번에 바뀐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제가 한번 문제를 추려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시험 보실 때 좀 어려움 없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